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강해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야 하롯 앞곧 바알 스돗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하느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단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내려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하였다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땅에 병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세력의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샬롬.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작전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홍해 도하 작전이 세 번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친히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한계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까운 블레셋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 홍해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홍해 바닷가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통영에서 용호도로 오는 뱃길을 40분 걸리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어디로 오게 했냐면은 저기 욕지도로 둘러서 오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용호도를 그렇게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어도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야. 아, 왜 바로 오면 40분 거리인데 뺑 돌아오게 만들지? 그러니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홍해 바닷가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라, 텐트를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군사 전문가라면 아주 안 좋은 곳에 진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들이 진을 친 것을 보면 이들은 이제 도관에 든 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에 따르면 그 옆에는 모래산이 있다고 합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뒤에서 덮치면 그들은 꼼짝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한 이 작전 명령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관에 갇힌 것처럼 만들어서 애굽인들을 유인해내고자 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애굽인이란 말은 이집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아직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열 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떠나고 다시 평안을 찾자 애굽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은 금붕어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저의 경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태우고 부수고 죽여야 돼요. 나를 부수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끊임없이 초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태워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얻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호두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호두 마을 사람들 전체가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질로 7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담대히 애굽을 떠나갑니다. 바로는 담대히 나가는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후회가 생겼습니다. 60만 명의 노동력을 잃고 나니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나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3D 업종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이제 애굽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미역 양식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이 일을 누가 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피라미드를 쌓고 성을 쌓고 운하를 건설하는 일을 이 애굽인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는 다시 한번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는 특별히 병거 600대와 모든 지휘관과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한마디로 특수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노동력에 대한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큰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손실을 입고도 바로는 노동력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탐욕은 참으로 지독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바로는 다시 엄청난 인명의 손실을 봅니다. 탐욕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멘.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다는 말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른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사탄이나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어떤 악한 사람의 공격 아래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 백성이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백성이 쫓아오도록 비하히롯에 진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인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기대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애굽 군대를 쳐다보았습니다. 애굽 군대를 보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대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끌어내어 여기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바로에게 핍박을 당할 때 차라리 바로를 섬기겠다고 한 말을 무시하고 모세가 왜 자신들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 군대에 죽는 것보다 애굽인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죽는 것보다 애굽인을 섬기며 그냥 종처럼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이 땅에 살고자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애굽인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스데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죽고자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도 바로의 노예로 살고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을 쏟아놓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옛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먼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설령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여호와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합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친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심판하여 애굽인을 다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편에서 애굽인의 추격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 편에서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친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에게 원망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작전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홍해를 향하여 나가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우선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원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바다에 뛰어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도전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여 앞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을 멀리서 바라보고 갈까 말까 망설인 게 아니고 요단강을 밟고 섰을 때 하나님은 요단물을 멈춰서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인 게 아니고 망설일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에 먼저 들어갔을 때 바다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비참한 노예가 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열었다가 다시 닫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는 바다를 여시고 애굽인이 올 때는 바다를 닫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불순종하는 애굽인은 심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물의 주관자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습니다. 애굽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허감이고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광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서서 애굽 군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게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모세는 밤새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힘들 때는 아론과 홀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큰 동풍이 밤새 불어왔습니다.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난 것과 같이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 좌우에는 물벽이 생겼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물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람 중간에는 태풍의 눈이 생기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드디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바다의 경치를 보며 걸어갔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홍해를 걸어갔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막힌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절망적인 곳에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23절과 25절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자기들도 살 것이라고, 자기들도 마른 땅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걸어서 가는데 그들은 말을 타고 가니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차 바퀴를 벗겨서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 군대와 싸웁니다. 그들은 바퀴가 다 떨어져 나가 달리기가 곤란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세 번째로 모세에게 작전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 지팡이를 내밀어 물이 덮이게 하라 라고 하시죠. 모세가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자 새벽에 바람이 그치고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새벽에 바람이 그쳤다, 새벽에 회복되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벽에 바람이 그칩니다. 새벽에 물이 다시 흐릅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물이 다시 흐릅니다. 바로의 군대가 다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탐욕과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29절로 31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애굽인은 다 죽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즐비하게 떠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애굽 사람에게 크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내신 길로 죽음의 벽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삶은 홍해 바다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나라, 당나라, 여진, 거란, 청나라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근대에는 6.25를 겪었고 IMF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나라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에게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꽉 막혀서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홍해가 넘실될 때도 있습니다. 내 질병이 홍해 바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꽉 막힌 때라도 하늘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이 전거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홍해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지금껏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순간이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게 되는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홍해 바다가 아무리 깊고 넓고 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